자, 그럼 이번엔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뭐 요새 뭐, 참,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루에 막 30%가 예.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유가가 이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작년 말에 뭐 국제에너지기구 같은데 뭐 여러 군데서 전망해놨는데요.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서 뭐 코로나 발생하고 소비 많이 위축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공급이 이제 초과 공급 상태인데 이 공급을 이제 줄여야지 원유가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예, 그런데 사우디, 저 러시아가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우디는 좀 줄이자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안 줄이자고 그러니까 사우디도 또 우리도 늘려버리겠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셀가스 회사들 유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아마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들 아까 신용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걸 관심을 갖자 그러는데 지금 에너지 기업들 스프레드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러시아의 그런 의도가 뭐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저 국제 유가를 볼때 우리나라 주가를 봐요. 예, 제가 우리나라 주가하고 국제 유가하고 뭐 같이 그림을 그려서 상관계수가 0.73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폭은 달라도 방향은 같거든요. 예, 최근에 국제 유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주가도 급락했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주가하고 예, 국제 유가하고 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 두개다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오르고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원유 수요가 늘어나죠. 유가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GDP 중에서 실질 GDP 기준으로 작년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거든요. 우리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한국 수출 늘어나고 한국 경제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두 개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거의 동행해야다시피 해요. 그래서 국제 유가를 전망하려면은 우리 주가를 전망하면 되고요. 아, 우리 그런가요? 주가를 전망하면은 국제 유가 전망하면 우리 주가도 전망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저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이게 작년 말에 60달러였거든요. 근데 최근 건 30달러로 특히 뭐 어제 하루는 뭐 월요일 날 그냥 9일 날. 30%도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지금 3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0달러 초반까지 갈수 있다. 20달러가 초반까지 간다면은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가가 기본적으로는 뭐 세계 수요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한 것은 오페크 감산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보면은 사실 그 유가가 20달러 된다는 것은 그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너무 싸거든요. 네, 그렇죠. 예, 결국은 좀 오르고 말 텐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고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은 유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유가와 관련된 그 전망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한 25달러 중반 뭐이 정도까지 오면 매수해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럼 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 얘기 하시는 뭐그 분들도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또 원유를 기반으로 ETF를 한번 매매 한번 해자고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아, 그래요? 유가라는 게 말씀하신 거다 30% 떨어졌고요. 하루에도 5% 막 올랐다 5%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기반은 ETF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25달러 가면은 그냥 사놔야 되죠. 지금 31달러인가 뭐 그렇던데 지금은 아직 아니겠네요. 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지금부터 좀 멀리 내다보면 31달러는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였어요. 지금 그보다도 더 낮아졌거든요. 예, 그보다도 낮아졌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어려진다 그런 것도 반영한 겁니다만은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든 원유를 다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원유 가격이 저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물건이 싸지니까 예.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 좋은 거예요. 저 유가가 떨어지면은 세계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데요. 원유 생산국에서 우리 같은 원유 소비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11억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비해서 최근에 유가가 30달러 떨어졌으니까 우리 3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는 유가가 떨어졌을 때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나쁜 점은 있는데요. 근데 결국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떨어지고 뭐 통화 정책도 팽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차를 두고 또 소비 투자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떨어졌다면 우리 지금 가면 기름 좀 싸게 넣을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한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에 기름을 10만 원 넣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50만 원, 아,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5만 원 더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가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 전체 큰 그림에서는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진 거는 지금은 나쁘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효과다. 시차를 두고요. 예. 지금 근데 그 이 유가 떨어진 것 때문에 국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가능성이 그 가능성은 있나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0.4% 상승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는 뭐 제가 생각해 1%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가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뭐냐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건데 우리나라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낸 지표예요. 이게 2018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연평균 마이너스 0.8%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 작성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90년, 뭐 94년 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명목 GDP가 실질 GDP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유가가 떨어지면은 뭐 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최근 좀 환율이 올라져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방어는 네, 하는 거죠. 근데 유가가 떨어져도 우리 사는 휘발유 같은 거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거는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 재정만 좀 튼튼해지는 예, 건가요? 튼튼해지는. 아, 그 이런 어떤 그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중국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원유 소비국이거든요. 수입국입니다. 아, 중국이 원유 수입국인가요? 예, 세계 13% 정도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아니, 세계 비중이 13% 원유 수요 중에서. 근데 그 2008년 이 무렵에는 한 6.5%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3%니까 중국이 세계 원유 가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일부 정유회사들 과거에 좀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해놨는데요. 아, 그래서 그 미리미리 그 수급 때문에 계약을 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회사를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놨는데 그 가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훨씬 떨어져가지고 제품을 그렇게 비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 가공한 어떤 화학 제품들은 지금 이 시세의 변동이 돼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같이.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모든 일들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이게 복잡하네요. 예. 예. 그리고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저 논리 안 맞는데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은. 경제라는 게 시차 효과가 있거든요. 네. 지금 유가가 떨어진 것은 세계 경제에 나쁘지만은 시차를 두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차 문제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우디가 막 이렇게 증산하고 뭐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이런 상황이 일단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뭐 러시아 이번 주가 지수도 엄청 많이 다른 데보다 보통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러시아가 다시 타협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자기 힘드니까. 힘들면 타협하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러시아가. 작년에 이거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오른 날 주가가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주가거든요. 근데 이런 세 나라 주가가 올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뭐, 러시아도 유가가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그 물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아마 물량 늘어나는 효과보다 가격 하락 효과가 더 커가지고 전체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뭐 재정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은 아마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가장 큰 산유국이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셰일가스, 예. 셰일 오일들 때문에 여기에 문제와 그다음에 사우디와 같은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이게 이제 크게 3파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지금 보통 감산 합의는 이 러시아와 사우디만 하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껴주지 않고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여기 있는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미국 그 셰일가스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석유를 자립하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계속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특히 사우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이 많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사우디의 의도대로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의 셰일가스 많은 회사들이 파산, 그러니까 그 문을 닫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만약 저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이 많이 저는 파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말씀하신 기업 부채 문제로, 저 기업 채권으로. 예, 채권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좀뭐 셰일가스 기업들이 많이 어려지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에게 압력을 가하진 않을까요? 이게 사실 경제 논리만 가지고 안 되는 게이 정치적인 의도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뭐 사우디에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거처럼 뭐 사우디가 미국 말을 그렇게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하긴 뭐 이제까지 미국 일방주의로 갔었으니까 우선주의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건 그 원유가 예전처럼 다시 크게 회복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낮은 단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락의 단계로. 네, 그렇군요.